건술 전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목포에 촬영을 왔어요. 일 있어가 왔는데 또 목포에서 살고 계시는 네. 우리 잡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혹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어디 2년 전인가? 네, 거의 1년은 넘었죠. 네. 거의 2년 전에 여기를 같이 먹어서 했었는데 오늘 어차피 목포 온 김에 목포의 명물 덕인집 또 우리 홍어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홍물리에 대한민국 최초의 홍물리의 잡사님과 함께 거기집 재방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뭔가 멋있어, 거리가. 덕인 흑산 홍어집. 덕인집, 레전드, 전설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왔다, 왔다. 자, 얼마 만입니까?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보여드려야지. 와, 이게 바로 레전드. 표정 보세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홍어만 눈이 돌아가는. 뭔데 이게? 여기가 뭔가 다르죠? 그렇죠, 뭔가 네. 달라요. 뭔가 달라. 네. 수육도 엄청납니다. 여기만의 또 묵은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먹어볼까? 아, 여기 뭐 막걸리 담그시잖아. 저희 차 안 가지고 택시 타고 왔어요. 자, 먹어보시죠. 자, 어떻게 먹어? 이거 고춧가루 소금. 네, 아, 이거 드셔보셨죠? 이 맛이 안 나더라고. 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 맛이 안 나더라고 도저히. 아. 진짜 잘하는데. 홍어 두께부터 달라요, 두께부터. 야, 때깔 봐. 아, 씹을수록 쫙 올라오는 게. 와, 정말 다르다. 레전드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장면이죠. 아, 이거 씹을수록 네. 아, 한이 싹 올라오는 게 진짜 마무리가 될 때는 진짜 엄청 기분 좋게 딱 마무리가 돼요. 진짜 깔끔하고 아 진짜 다른 데랑 네. 퀄리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괜히 저희 넘버원 집이 아니에요, 진짜. 아우. 여기가 마음, 그 홍어를 엄청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네. 마음속에 1등입니까? 전혀 1등입니다. 막걸리 시켰나요? 저희 막걸리 요거 하나 주세요. 저희가 그 너무 좋아해서 두 판 시켰어요. 처음에 먹으면은 이거 왜 하나도 안 세지? 이 느낌이잖아. 근데 뒤에 짠맛이 또 그냥 이렇게 짜기만 한 짠맛이 아니라 아니야. 은은하면서 은은... 좀 달달한 짠맛이 네. 약간 진짜 조미료 넣은 맛소금 넣은 것처럼. 아우, 또 막걸리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삼합 한번 먹어봐요. 한번 드셔보세요. 삼합으로 고기하고 홍어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넣으시고 김치 여기 딱 김치 딱 김치 여기 드신 다음에 드신 다음에 막걸리를 살짝 막걸리를 입에 살짝 먹으면 돼요. 입에다가 살짝 미리 넣어놓으세요. 이제 보통 이제 잘 못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 살짝 먹은 상태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어때요? 맛있죠? 끝까지 홍어는 끝까지 뭐 삼킬 때까지 먹지 않으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살짝 내가 씹을수록 살짝 큼큼함이 싹 이제 올라오고 어때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죠? 잡사님이 알려주신 거죠? 맞아요. 자, 들어가시죠. 잡, 잡, 잡. 쏴, 쏴, 쏴. 자는 또 같이 또 부딪혀야 맛있으니까 또. 아. 그냥 최고다. 두 판을 시켰는데도
줄어드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이 구기자 막걸리도 여기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맛이 막 엄청 강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맛이 3월 29일에 와우. 아, 좋다. 이거는 대용어예요. 큰 거? 큰 게, 예. 몇 킬로급 이상? 이건 한 8kg 이상급 되는 것 같아요. 8kg 이상. 이제 홍원은 8kg 이상급부터 이제 최상품으로 이제 치거든요. 최상품만 쓰는 거네. 그렇죠. 여기는 절대 저는 여기는 제 주변 분들도 단골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절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기 절대 싼 것과 아니면 사용 안 합니다. 색깔이 진짜 예술이야. 잡사님이 네. 홍어 코 드실 때 네. 오늘은 코가 없네. 코가 없으니까 그걸로? 오돌뼈 있는 거 오돌뼈로? 아우 이 부분 좀 유독 좀 더 짭짤하고 기가 막히네요. 아. 아, 홍어도 홍어지만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오늘 맛있다. 오늘 쓱 있었지. 와, 오늘 너무 잘 삶아져가지고 네. 너무 맛있다. 고기 홍어 자체는 되게 훌륭하지만 홍어 맛을 알수록 여기가 맛있어지는 거 같아.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아예 내가 인생에 홍어가 경험이 없다. 근데 여기로 첫 홍어를 드시러 오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홍어 자체를 모르니까. 네, 홍어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안 삭힌 걸 한번 딱 드셔보시고 좀 맞다 그러면 한번 오시는 게 그게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와. 아. 오 냄새가 아, 엄청 독특한데? 아, 네. 와. 흐르면 딱 불만 끼세요. 네. 와. 냄새가 굉장히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데? 향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여기에 홍어가 들어가는 애가 들어 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껍질이나. 아 애도 들어가구나. 애도. 애도. 확! 냄새만 해도 확 올라옵니다. 한번. 와, 쓰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네네. 와우, 야. 아니, 근처를 못 가겠어요. 근처를. 어? 맛은 대박인데? 와. 향은요. 국물은 진짜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홍어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잡사님은 지금 너무 만족해서 드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먹고 싶은데 이 향에 접근을 못하겠네요. 비염 있으신 분들 강력 추천. 아. 진짜 코가 뻥 뚫리네. 아, 근데 맛은 있다. 잡사님 지금 신났어요. 아, 전 너무 좋아요. 진짜. 야, 칼칼하고 시원하고 아 이거 해장용으로 먹어도 되겠네. 저는 해장할 때 이게 진짜 좋겠다. 네. 홍어가 또 이것도 해장에 또 좋잖아요. 네. 와. 진짜 시원하죠. 콩나물국이 양반 시원하다고 해도 이거 비할 바가 안 될 것 같아요. 콩나물국보다 훨씬 시원해. 칼칼 시원함, 진짜 시원함 끝판왕. 진짜 기침 천식 있을 때 이거 먹으면 네. 뭔가 가래 같은 게 뭐 싹 다 네. 내려가. 와. 와. 오늘 점심에 짬뽕 먹었잖아요. 네. 훨씬 시원해. 와. 와. 아 진짜 잘 먹었다. 제 최고입니다. 아. 홍어 진짜 요 애탕은 매니아 분들은 진짜 무조건 꼭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야, 독보적인 맛이다. 시원하게 코로 느껴지니까. 뭔가 찌든 때가 싹 내려가는 느낌. 아우, 잘 먹었다. 2년 가까이 전에 왔었는데, 이제 홍어 맛을 더 잘 알게 됐잖아요. 알고 나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아, 이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를 오늘 알아가고요. 이 해탕을 진짜 솔직히 초심자들은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네. 엄청 셉니다. 근데 이 향을 극복하고 그 환 냄새를 극복하고
국물을 한번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시원하면 시원함은 대한민국 1등이다.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전설의 맛집이죠. 목포에 덕인집 와서 잡사님도 오랜만에 뵙고 먹어봤는데요. 잡사님도 요즘에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달부터 또 열심히 또 방송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맛있는 재미있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좋은 그림 또 많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 저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따봉.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사랑니를 이쪽을 빼갖고 일단 한쪽으로만 씻고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아쉽네. 이게 양쪽으로 딱 양기로 팍팍팍 씹어 먹어야 되는데. 아.